여러분들 오늘은 돈이 너무 많아서 처리가 곤란한 분들을 위한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W모터스의 라이칸 하이퍼스포츠.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아랍의 슈퍼카고요 37억 정도 합니다. 차량의 제원을 보시면은 출력은 791마력에다가 중량은 1.3톤, 배기량은 3.7리터에 수평대항 6기통 트윈터보가 달려있어요. 근데 6기통짜리가 37억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라이칸 하이퍼스포츠인데요 진짜 디자인이 너무 잘 빠졌어요. 전면부로 보시면은 진짜 완전 예술 작품이에요. 이건 포드는 이렇게 가운데로 내려오는 디자인,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뾰족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카본으로 제작된 프론트 스플리터도 가운데로 몰려있는 듯한 디자인.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 차량의 후드 같은 경우는 금도금이 되어 있고요. 15kg짜리 다이아몬드 420개와 티타늄으로 헤드램프를 코팅했다고 해요. 디자인이 날렵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뭔가 좀 다부진 느낌. 앞유리창 라인 보시면요 여기가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꺾여 있어요. 이렇게 A필러 쪽에 도장면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안에는 카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펜더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뭔가 보석을 연상시킨 듯한 카본 스커트, 카본 에어덕트. 그리고 휠 디자인을 보시면 뭔가 좀 아랍이 연상되는군요. 이번에는 뒤쪽을 볼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뻐요. 테일램프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뻥 뚫려 있거든요. 엔진열을 식히기 위해서죠. 완전 각져 있는 카본 디퓨저까지. 아 엔진룸 여기도 카본으로 제작이 됐고요. 디자인이 진짜 독특하면서도 멋있어요. 와 이걸 진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위쪽에서 보시면은 천장이 V자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개방감이 상당히 좋겠죠?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의 뗄값 오! 다시 한번 볼게요. 준비하시고 와! 열 수 있는 모든 문은 전부 다 특이하게 열려요. 앞쪽에는 트렁크가 달려있거든요. 여기다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가 전부 다 카본이네요. 뒤쪽에 엔진룸은 이렇게 열립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뒤쪽을 중심으로 열리는 것을 코치 도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수어사이드 도어라고도 해요. 왜냐면은 자 주행 중에 문이 열린다?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비슷한 차량으로는 롤스루스가 있지만 롤스루스랑 다르게 대각선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저희가 자동차를 주차할 때 인도 옆에다가 차를 댈 때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문을 열면은 밑에가 다 긁혀버리겠죠? 그래서 문을 위쪽으로 여는 겁니다. 문짝도 보시면요 평범하지 않고 되게 복잡해요. 이게 아랍 감성인가요? 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군요. 앉으면은 뒤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시동 한번 일단 켜볼게요. 스타트. 아 예 괜찮아요. 좋아요. 핸들이 뭔가 우락부락하게 생겼네요. 송풍구 주변은 카본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리고 기어봉도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그냥 기어봉이 아니라 티타늄 기어봉입니다. 대신에 여기 뒤에 있는 버튼들이 기어봉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앞쪽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을 보면은 다이아몬드와 티타늄, 금, 심지어 차량 구입 시 2억짜리 시계를 준다고도 들었거든요. 제가 자동차를 산 건지 보석을 산 건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공짜로 준다면 탈 거예요. 차량의 제원을 보시면 제로백 2.8초에다가 최고 속도는 373km.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90km 돌파, 100km 돌파, 150km 돌파. 이 차량은 아까 봤을 때 후륜구동이었죠. 220km 돌파, 250km 돌파, 270, 290, 300km 돌파. 300까지 무리 없이 올라가요. 이번엔 여기서 준비하시고 아랍드리프트, 아랍드리프트, 아랍드리프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랍드리프트 여기까지. 제가 핸들링을 할 때 차가 뭔가 좀 살짝 흔들리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뭔가 약간 불안하죠? 이따가 차체를 좀 더 낮춰야겠어요. 이번에는 쌩쌩 달리다가 브레이크, 브레이크. 나이스샷. 그렇다면 이제 인수기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개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엔진 레이싱 V12 달아줄게요. 다음에 구동장치는 4륜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트윈터보 장착 완료. 다음에 앞범퍼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리어윙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레이스용 타이어 달아줄게요. 앞타이어 폭풀어, 뒤타이어 폭풀어.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게요. 그리고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클러치 풀어, 트랜스미션 풀어, 동력 풀어, 차동 풀어, 드리프트 스프링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샤시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자체 경량화 풀어, 흡기 풀어, 연료 풀어, 접어장치 풀어, 밸브 풀어, 배기량 풀어, 피스톤 풀어, 트윈터보 풀어, 인터쿨러 풀어, 냉각 시스템 풀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700마력에서 1200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9클릭. 와 제로백 1.6초에다가 최고속도가 425km. 이제 진짜 하이퍼카가 되었군요. 앞쪽에 계기판 잘 봐주세요. 준비하시고 출발. 아하 이런식으로 RPM도 나오고 속도도 나오고. 아이 가만있어봐. 이 소리는? 아니 이 소리는? 아니 왜 수프라 엔진 소리가 여기서 들리지? 여러분들 원래 명품 같은 경우는 너무 아끼면 안 돼요. 그냥 대충 막 쓰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 차량을 물속에 한번 담궈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제가 다이아몬드로 세척해볼게요. 정말 기분 좋지 라이칸? 원래 비싼 차는 막 타야 재밌어요. 제가 산을 한번 타볼게요. 스타트! 보시면은 오프로드 성능 나쁘지 않아요. 나무 잘 피하고 나무 오케이. 이 차량이 아랍에서 경찰차로 쓰인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 아랍 경찰차. 도색이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바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코닉세그 파가니 부가티. 진짜 하이퍼카들이 맞죠?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저도 하이퍼카 대열에 끼어볼게요. 나와 임마. 여기서 살짝 오른쪽 왼쪽.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운전 조심하세요. 미끄러져요. 이쪽으로 조심조심 브레이크. 오른쪽 핸들링 나쁘지 않게 잘 들어왔고요. 다시 한번 더 왼쪽 살짝 미끄러지네. 비가 와서 약간 미끄러지는 게 있지만 주행 질감은 괜찮아요. 여기까지 내 꼴등이죠.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뭐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